제조원 미가온푸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꽤 유명한 제품 많이 제조하고 있는데요. 한끼통살, 바르닭, 소품닭, 고기남자님, 닭가슴살, 닭다리 여기서 다 제조했고요. 매출액은 222억, 2010년에 만들어진 기업이네요. 여기서 하나 포인트로 봐야 될 점은 미가온푸드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가격대와 전반적으로 매우 높거나 유동성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한끼통살 잘 안 먹는 것도 그 이유였고, 고기다는 요돈 주느니 차라리 소고기 먹겠다 했죠. 이 제품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도넌의 맛평가. 오리지널 맛, 수분층을 굉장히 잘 끌어당겨놨어요. 보통 닭다리를 돌리면 탄탄한 살에 감칠맛 있는 기름진 맛이 곁들여지는 맛이 나오거든요. 이 친구는 컨셉이 달라요. 기존 닭다리랑 탄력성이 크게 다르진 않은데 특유의 그 구액이 젖어있는 층이 나눠져 있는 식감이 아니라 결이 거의 없다시피 한 느낌 정도로 수분기가 많아요. 사실 이렇게 수분기가 많다고 제가 느끼는 건 다른 말로 해서 기름기가 다른 닭다리 살에 비해서는 적다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프라이드 치킨을 먹을 때 껍질을 벗겨서 바로 보이는 기름기를 살짝 키친타올로 닦아내서 먹는 느낌이에요. 짜글짜글하게 입안에 감기는 그 풍부한 기름의 맛으로 닭다리살을 먹는다면 사실 요거는 안 맞을 맛이에요. 근데 닭다리살 먹으면서도 죄책감 생기시는 분들, 기존 것보다 조금 더 은은한 닭다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기름기가 없어서 닭의 기름기는 그 맛을 돋구는 역할만 한 상태에서 닭다리의 식감이 부각되고요. 한끼통살이나 고기다에 나오는 그런 부드러운 식감류로 새로운 포지션을 잡아냈습니다. 근데 저라면 오리지널이 따로 양념이 든 게 아니라 탄수화물 양 적을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아예 좀 저는 기름기가 많은 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숯불 바베큐, 완벽하게 베이스는 양념치킨 소스가 맞고요. 그 뒤에 불향을 넣으려고 캡사이신 청양고추 베이스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최종적으로 끝에 청양고추 맛이 올려치는 양념치킨 소스에 염통꼬치 맛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전자레인지 돌리면 야시장 냄새가 납니다. 닭다리여서 어느 정도 기름기가 있어서 매콤해도 기름에 녹아들어서 덜 매운데다가 단맛이 강해서 더 맵지 않게 느껴져서 끝에서 막아줘요. 매콤한 정도는 신라면보다 살짝 덜하고요. 원래 소스만 먹어보면 확실히 신라면보다 매운 정도, 간장 땡초 치킨 정도의 매운 정도 가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분감이 크게 느껴져서 살을 씹는 순간 그 매운 정도가 줄어듭니다. 개인적으로 소스는 강하게, 그리고 육질 자체가 이 뜨거운 느낌을 가라앉히는 느낌이라 밸런스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블랙갈리오, 옛날 맛있닭 통닭가슴살에 블랙소이 맛이 있었는데 먹자마자 딱 그 맛이 생각났어. 이 명명 그대로 블랙갈리오 맛이 맞긴 한데 꽤 연합니다. 블랙갈리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거는 마늘, 설탕, 간장이 섞이고 약간 과조리해서 탄맛 바로 직전에 멈춰선 맛인데, 마늘의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원래 좀 더 소스가 진하게 나오면 꼬릿한 그 마늘 구웠을 때 나는 고소한 향이 나줘야 되는데 소스 자체에서는 그렇게 확 코를 찌르는 향은 안 나고요. 마늘의 향은 이 소스 안에 들어가 있는 마늘 피스들을 씹을 때 납니다. 먹다 보면 중간에 씹는 게 느껴지는 정도의 적당한 크기고요. 끝맛에 목을 살짝 따끔할 정도로 매운맛으로 끝내줍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간장과 설탕의 비율이 굉장히 잘 맞춰진 평범한 블랙갈리오 맛이라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밥이랑 비벼 먹기에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고주의 요청! 지금부터 이 부분은 뺀닭 측에서 말씀해주시는 이 제품의 우수성입니다. 정확하게 이 파트만 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광고의 유효 범위에 대해서 남겼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봐주세요. 시작! 뺀닭은 브랜드 이름이죠. 원래 이 회사는, 뺀닭 만든 회사는 원료육을 수입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뭐다? 원료육에 대한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다. 사실 모든 맛있는 요리의 가장 기본은 재료 그리고 소스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이 과정까지 OEM을 주면 막말로 우리 회사 것도 아닌데 직접 하는 것보다는 요구사항을 전부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우리 거니까 수입하는 입장에서 좀 더 신선하고 상태 좋은 놈만 골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잘 못하면 이제 옆에서 말하는 거지. 마 똑바로 해라, 가이드라인대로 해라. 이렇게 온 원료가 우리가 아는 애 가장 가공 무난하게 잘하는 미가온푸드에다 맡겨진 거죠. 참고로 미가온푸드에서 그냥 업자고 왜 이렇게 원하는 게 많냐 할 정도로 깐깐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가격대가 꽤 괜찮은 정도여서 제가 사장님 또 다른 회사처럼 소개하고 나서 바로 가격 올리는 거 아니요? 했는데 올해까지는 우선 가격 유지해 주시는 건 약속하기로 했고 내년에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대, 요건 껍질 벗긴 닭다리살 포지션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껍질 있는 그냥 기름지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군과 비교해보면 벗긴 제품군이 더 비싼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100g에 한 팩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양념 없는 오리지널이랑 양념 들은 거랑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분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리지널은 10팩당 1700원, 30팩 1600원, 50팩 1520원, 양념 들은 건 10팩 1900원, 30팩 1820원, 50팩 1750원으로 50팩 혼합 없고요. 30팩은 혼합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제품군은 닭형이랑 킹다 있고요. 소스 든 것 기준으로 가격대 한번 봅시다. 닭형이 소스 든 거 기준으로 30팩 구매 하면 100g당 2266원, 킹닭은 200g 단위 기준이어서 4kg 구매 기준으로 100g당 1847원으로 30팩, 50팩 기준으로 모두 본다 하더라도 가격은 요 셋 중에 제일 경쟁력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양소문, 한국인이라면 가장 무난하게 먹을 것 같은 블랙알리오 맛 같이 한번 봅시다. 142칼로리의 탄수화물 7g 단백질 15g 지방 6g으로 닭다리살은 태국산 썼고요. 따로 분리대두 단백 넣어서 단백질 보충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영양성분이면 껍질 벗겨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영양성분이긴 해요. 왜 납득이 가냐? 당류 6g 이렇게 적는 건 사실 브랜딩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기 싫었을 거거든? 제대로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영양성분상 큰 오차는 없다고 봤고요. 이거 두 팩에다 밥을 먹는다 그래도 영양적으로 크게 빗나가진 않고 세미 다이어트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사냐고? 닭 누린내 비린내 싫어하시면 요걸로 들어가세요. 확실한 건 이게 막 먹을 수 있는 제품이긴 해요. 수비대 닭가슴살, 껍질 안 벗긴 기름진 닭다리살의 중간 지점에 있는 제품인데 확실히 기름 쫙쫙 나오는 껍질 있는 닭다리살보다는 맛없어요. 영양성분은 정직합니다. 달고 지방 끼면 원래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리뷰하면서 유독 한 가지 말을 안 한 단어가 있어요. 호불호, 전반적으로 무난지게 괜찮다가 평가의 전부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나오기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어느 제품이든 모든 부분에서 평타를 치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호불호 많이 타는 영역이 있죠. 닭가슴살 연화가 너무 시게 돼서 향이 셔버리거나 저번 영상처럼 소스가 쓴맛이 날 정도로 짜다고 느끼다던가 절대적 갓성비 킹닭 닭다리살은 200g 포장인데 또 누린내가 나는 편이고 상대적으로 질기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얜 맛부터 가격 영양성분 전부 다 평균 이상이에요. 그대로 밥에다 비벼먹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상품이요. 그래서 제 말은 딱 이것 때문에 얘는 끌려 무조건 가야 돼 라는 특이점은 없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된 제품의 포지션이다. 보통 껍질을 안 벗긴 닭다리살은 누린내가 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강한 소스를 치게 되니까 우린 이렇게 안 해요. 누린내 잡아놓고요. 고기에 식감 집중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가격도 껍질이 있는 닭다리살보단 비싸지만 없는 것 중에는 저렴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장의 유효타겟이 사실 닭다리살 원래 먹는 인원이라 생각해서 가격은 솔직히 좀 평균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것들과 꽤 잘 어울리는 상품이요. 난 막 위험한 선택은 별로 하고 싶진 않아. 무난지에 끌고 갈래 라고 하면 확실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전해보시죠.